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생일대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만세를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에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여기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영적으로 눈먼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 그 눈을 뜨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를 만나서 실나무에 가서 그 물에 눈을 씻고 와서 예수님이 다시 침을 그 눈에 바르시면 눈이 활짝 띄어져서 다시 보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시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눈뜬 맹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잘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니까 맹인이 되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 말씀 듣고 저들이 마음에 찔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눈뜬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기 전에는 눈뜬 맹인이었습니다. 이 세상 것들만 눈에 보였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따라갔던 우리들의 삶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갇혀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영의 세계는 보지 못했습니다. 천국이 있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웬일인지 영적인 맹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 누워있는 사람이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고 살아나게 됐다면 그는 얼마나 한평생 그 의사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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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이 감사의 일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한평생 감사,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후 6주 만에 눈에 병이 났는데 약을 잘못 써서 눈이 멀게 된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95세를 살면서 무려 찬송가를 9,000편을 지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분이 지은 찬송이 23곡이나 들어있는데 그 찬송가 28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3절에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영의 눈을 떴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비록 육신의 눈을 멀었지만 영의 눈에 떠서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한평생 살면서 9,000편이나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뜬 사람이 어떨 때 보면 앞을 보지 못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린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앞으로 본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우리의 한평생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 한평생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영의 눈을 뜨지 못한 분 있습니까? 오늘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영의 눈을 뜨고 저 하늘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떠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눌린 데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말씀서 모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18절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상 누구나 무언가에 눌려 삽니다. 솔직히 내 마음에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언가에 눌려 삽니다. 각자 나름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눌려 사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무언가 문제에 제가 눌려 살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마음에 눌림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눌림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 성격에 따라 눌림을 받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내성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꽁 해갖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 그 마음에 눌려 삽니다. 특별히 A형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는 운둔형 외투류가 있습니다. 이 히키코모리가 일본에서 많은 청년들이 혼자 외투를 지내서 나온 용어인데 사회생활을 극도로 몰려고 방이나 구석에 주로 머물러 있으면서 SNS나 인터넷, TV에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2.4%인 약 24만 4천 명이 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저 혼자의 생각에 깊이 빠져 살다가 잘못되면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자기 또래 여성을 살해한 23세 정유정 씨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후에 수년 동안 외부인과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몇 차례 취업에도 실패하고 오랫동안 친구도 없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히키코모리가 돼가지고 그 드라마를 보고 인터넷 보다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빠져들었습니다. 야, 사람을 저렇게 죽이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 계속 찾아보다가 자기가 그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과외 공부 선생님 하는 앱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학생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가갖고 자기 또래 여성을 칼로 찔러 죽이고 토막을 내갖고 그걸 갖다가 그 슈트케이스에 싣고 가는 것이 이번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은둔형 외톨이가 마지막으로 외골수에 빠져 저지른 큰 범죄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눌림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와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평생의 짓눌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툴을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 짓눌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여러분 더 이상 짓눌려 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불행한 어린 시대를 지냈습니다. 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눌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진노에는 모든 것에서 노예는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불안, 초조,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성격, 집착하는 성격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눌려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에 잠을 얻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 성격에 갇혀서 자기를 누르고 사는 것처럼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둔형에 들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절망에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포로된 데에서 짓누르는 데에서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50년에 한 번씩 맞는 희년을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8절 이하의 희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7년째 되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7월 10일 뿔나팔을 종갯불 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희년이 오면 알리게 되고, 그리고 모든 빚이 다 탕감받게 됩니다. 빚 때문에 자녀가 그 빚값으로 종으로 팔려갔으면 그날 자유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빚 때문에 자기 있던 모든 집과 토지가 다 빚으로 팔려갔으면 그날로 다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희년의 해를 선포하셔서 모든 포로된 데서 모든 결박을 다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상 사람들이 다 뭔가 빚이 있습니다. 물질의 빚도 있고, 삶을 살다 사람을 통해서 진 사랑의 빚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갚지 못하는 그런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년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빚인 것을 다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애들은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고 모든 토지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 50년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려 50년이 돼서 나팔을 보면, 야 나는 모든 빚을 탕감받았다, 자유받았다, 뛰쳐나와서 하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날이 희년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빚지고 살 사람에게는 그 날이 일생일대 최대 기적이고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마귀에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다 되찾아주기 위해서, 신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동안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평안함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과 건강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저주, 질병, 마음의 염려, 그지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신의 나팔을 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결박에서 노예난 받게 되고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질병, 저주에서 노예나 자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은혜가 50년에 한 번 오는데, 신약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타고 옵니다. 50년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이 신은혜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까? 우린 자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노예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노예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조롱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가 자꾸 와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고 우리 과거의 실패를 들춰내는데 이것은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다 지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린 새로 변화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 노예남을 받았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상처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자유를 받았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음으로 전해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해를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삽니다.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면서 삽니다. 그래서 질병이, 고통이, 괴로움이 그 삶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 죄에 눌려서 살다가 절망 가운데 살다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50% 이상 예수를 믿어서 남북이 통일될 때 북한 2,500만 주세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김일성이 하나님인 것인줄로 착각하고 주세사상에 빠져 있사오니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기독교의 복음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50% 이상 예수 믿을 때까지 열심히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5만 명 전도 목표를 놓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니 또 마귀에 놓여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복음을 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풀어낸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눌린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해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렸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956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기독교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4명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모두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미전도 종족을 향한 비전을 품고 있던 짐 엘리엇은 매우 잔인한 부족으로 알려진 남미 에콰도르 정글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1950년 1월 그들이 에콰도르 판비치 강가에 도착하였지만 그곳에 있던 아우카족들의 창에 찔려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무사 귀환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던 기도하며 기다렸던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 그리고 미국인들이 그들의 비참한 충격,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을 미국 언론은 이 무슨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너무나 허망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은 그 아우카족 있는 곳에 도착했다가 그들이 6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들에 의해서 다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 친구들 몇 사람은 그 맹수의 위협 때문에 총을 갖고 있었지만 총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냥 저들에게 쏘지 않고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리더였던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결코 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대 홀로 된 아내들이 남편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못다 이룬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 그들이 선교사로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풀뿌리 캐서 먹는 법이나 도마뱀을 잡아먹는 법 등 정글 생존 훈련을 받았고 부인인 짐 엘리엇은 2년 동안 간호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그 미망이들과 함께 어린 딸이 있어서 데리고 아우카족인대로 들어갑니다. 이 포악한 아우카족은 남자는 다 죽여도 여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들이 아우카족에 들어가서 정석 부족들을 섬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아기를 받아주고 가면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기생충 약을 먹이고 새로운 농사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와서 저들을 이렇게 섬기고 돌봐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하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이 아우카족 이들의 헌신에 감동받았고 부인들이 본고로 돌아갈 때 추장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같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엘리엇 부인이었던 엘리자벳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취장과 동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 죽게 한 아홉 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었고, 그 중에 네 명은 목사가 되었고 한 명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다큐멘터리를 엘리자벳 엘리엇 부인이 책을 냈는데, 여러분 한번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그 책 읽는 동안에 큰 감동이 임할 것입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라는 기사를 쓴 기자에게 남편이 휘튼 대학에 썼던 일기장 내용의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말라. 아버지, 저를 남미에 보내셔서 주님과 함께 이러다 죽게 하시려거든 기도하오니 어서 보내주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저를 주의 원료 삼으소서. 하나님의 불꽃 되게 하소서.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주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생명을 취하소서. 이 감동적인 선교사역이 나중에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 소개되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를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나그네 길 인생을 삽니다. 이 젊은이들이 자기 삶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찔러 죽었지만 그 부인들이 가서 그 마을 전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20대 젊은 여성들이 그 가장 포악하다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포악하다고 하는 이 아홉 가족이 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온 마을을 예수 믿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 살면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